한 게임 장비로 가야 되겠죠? 어디 깔려 있니? 이걸 링크로 연결되는 건가? 그냥 접속을 할게요. 그리고 로그인하고 장기 들어가서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입장해놓고 이따가 2시 반 경기거든요? 바르샤 경기가? 그래서 좀 일단은 열어놓고 화장실 좀 갔다 게임 장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번 달 이미 보너스 머니 수령을 받았구나. 그러면 잠깐만요. 캡처 좀 해놓고 캡처를 여기다 해놓고 좀제 밑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커피가 얼마 안 남아서. 좀 그러면 일단은 오늘도 한번 시간을 떼어 보도록
오늘은 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좀 눌러볼게요. 왜냐면 지금 내가 머니가 얼마 없어요. 그 한번 올인이 돼버려가지고.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군, 멍군. 먹을 거지. 그리고 장군, 멍군. 지금 이 포를 먹어버리면 저 차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자, 먹으면 죽어. 장군, 멍군. 잠깐만.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다시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죽을라고. 아, 그러면 저거 먹어버릴 거지. 장군, 야이씨. 한순간 말렸어, 이거. 일단은 그 도사님을 소환하는 방법은 방송에서는 일단은 이걸로 하고, 이게 어차피 내가 동영상을요, 그 유튜브 본 채널 말고 풀영상 채널에 다 올리거든요. 그리고 다 올려놓고 그거를 다시 보기를 쭉쭉쭉쭉 하면서
그러면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예, 나름 데이터 저장도 되고, 일단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차피 동영상을 내가 그 없애버리질 않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걸로 복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거 인공지능은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좀 대국을 시작합니다. 승률이 좀 그때그때 달라요. 박아놓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장군, 멍군. 절로 가는 거 봐라. 장군, 멍군. 장군, 멍군. 포가 이쪽이 없네. 일로 갈까? 오, 일로 갔어? 깜짝. 이 아니구나. 아, 상을 뒤로 빼버렸네, 얘가. 장군, 그건 멍군, 포 넘어가려는 짓이구만. 아, 빼면 장이야? 그럼 또 막으면 되지. 상을 빼야 되네. 포로 일로 갔어. 그럼 일단 위협수단 없애고. 아, 가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 응? 아니네.
뗄 방법이 없네. 하하. 훈수는 금지. 아, 가도, 아, 가면 마한테 먹히는구나, 진짜. 가기 힘들다. 한칸 싸움이다, 진짜 이거. 장군. 멍군. 잘 때린 건데? 장군, 멍군. 일단은 위협 수단을 놓고. 밀려가도 상은 못 온다는 거. 그쵸? 하여간, 그리고 이제 못 간다는 거. 아니야, 열려가면 포한테 먹혀. 이지태범. 여기서 이제 차를 하나 희생을 시켜서 저쪽 차를 잡고 공격을 들어갈 것이냐, 그거 문제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장군, 멍군. 쟤네를 땡겨올 수가 없네.
바르샤 펜은 아닌데 그냥 틀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 희생하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 이거 털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이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끝. 장군, 멍군. 치 아니네. 젠장. 아왜 저거 저수를 못 봤지? 아저저 마만 뭐가 길이 막혀 있었으면 됐는데.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가운데부터 막아놓고 시작. 장군, 멍군. 니 글로 갈거 아니야. 차도 안 먹을 거야, 지금. 장군, 멍군. 둘중 하나 버려야 되네. 그러면 상을 버려. 그리고 포를 던져. 그리고 야 포로 한번 쫙 털어버렸다. 포를 그냥 적진에다 대포를 던져버려가지고 아까 차가 여기 있을 때이 여기 그 이쪽 포를 절로 땡긴 이유가 그 상이 차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작전으로 한번 적진을 털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야, 여기서 짤로 해서 장을 걸면 위험해져.
너 죽을라고? 장군. 그러겠지. 그래, 여기서는 그래. 멍군. 잡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미치겠다, 이제.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럼 이제 마 털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뭐를 쓴다 이거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끝.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내가 상을 저기다 짱박아놓은 이유가 있었죠. 노린 거지. 아까 뭐냐? 이게 상이 은근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진영 쪽에 반대쪽에 지금 차가 와 있었을 때그 뭐냐 은근히 상이 차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포로 상길을 딱 열어버리니까 포로 상길을 열어버리니까 이제 그거 된 거죠. 그 포로 상길을 연 결과 사가 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진영에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던 애들을 포 하나 갖다가 한몇개 털고 나갔죠. 거기서 약간 분위기를 잡아온 거죠. 아, 이거 한 게임 켜놓은 상황에서 그걸 못 켜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아마
지금 걔는 상대를 못할 것 같아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제포 박아 넣겠지? 그치? 아야, 가면 내가 먹혀. 뒤로 빼버려. 그 작전이 안 먹히네. 응. 안 가. 안 간다니까 이거 사.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상 하나 털어. 그리고 다시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 작전 안 돼. 아, 장군, 못 먹는구나. 멍군, 장군, 먹어도 돼. 멍군. 여기까지 온 이상 살을 하나 잡고 털리는 게 낫겠죠? 저럴라고 온 건데. 그리고 이제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잠갈 건데. 장군, 멍군. 그러면 대비를 해놓고 장군, 멍군. 그럼 이제 마법은 자, 여기서 차로 저거 살을 잡고 그러면 저 차가 오겠죠? 그러고 던져볼까?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갈까요?
살을 여기서 던질까요? 안전하게 갈까요? 아니면 이 포로 살아먹을까? 어차피 포는 후반부에 가면 활용도가 떨어져요. 포는 뛰어넘을 게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 던져. 그리고 자. 장군, 멍군. 그리고 그동안에 포는 도망가면 되지. 장군, 승리를 이 방법을 썼어요.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한번 그 포를 한번 던져본. 왠지 한번 보세요. 보험 들어놓은 거지. 보험 들어놓는 작전으로. 나 유저 대국 거북 걸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유저는 그 점판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한판 지면 오링이 돼버려가지고 방송 분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링 돼가지고 분량을 채울 수가 없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이거 머니가 대국을 오링이 돼요. 시작합니다. 그나마 AI하고 붙는 게싼 거예요. 장군, 멍군. 아, 이러면. 아, 포를 일로 빼버리자 하면 그럼 이제 차가 못 먹는 거지. 초반부터 세게 가기. 그리고 이게 아닌데. 오케이. 위협 작전. 그럼 이제 가면 되지. 아하. 일단 포 하나를 빼버리는 작전으로. 근데 이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 차하고. 아, 이 방향이 아니었어. 네, 머니 없으면 못 붙어요.
너장 때릴 거지. 장군, 멍군. 아, 마가 막혀있지? 가도 되는구나. 한 다음에 잠깐만요. 오늘 생각났어. 이거를 아, 여기다 박아놓자. 이거를 박아놓고 움직이자. 그게 낫겠다. 저 포를 무력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군, 멍군. 이제 2차를 먹으면 되지. 하나 살렸다 진짜. 한 수를 딱 살렸다. 그리고 여기서 먹으면 장인데 저 길을 먼저 열어놓고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어차피 AI 대전이니까 한번 물을게요. 이렇게 가고.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이걸 축하드립니다. 이 작전이었거든요, 생각을 한 게. 잠깐만. 한 번에 맞기. 일단은 아직 지금 한 40분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바르샤 경기까지. 한 40분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권패 당한 식으로 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링이 당해도요, 아예 들어갈 때 기본 입장료가 있는 거예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길 열어야지. 창 걸어버리고. 장군, 멍군. 포가 이쪽 길이 아니네. 아, 상털렸어? 그럼 뭐 이제 말을 빼줘야 될 시간이었죠. 하나 내놓을래? 장군, 멍군. 그러면 하나씩 떼지 뭐, 그러면. 그리고 던져. 장. 장군, 멍군.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 털어. 한 발짝만 뒤로 간 다음에 장군. 야, 요놈 이거 노리네. 멍군. 포 일로 갔어요? 아, 이 자리에 포가 없으면 그 작전은 못 쓰잖아. 장. 장군, 멍군.
아, 포장이 된다고? AI씨. 아주 그냥 못 빼게 만드네. 장군, 멍군, 장군. 이거 수가 없다. 수가 없구나, 수가 없구나. 이게 8시간 뒤에 올인한령 충전이 되는데.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안 대국을 풀리네요. 좀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장군, 멍군. 장군, 때려놓고 멍군. 나는 이제부터 겁나 복잡하게 얽혔네. 장군, 멍군. 앉아. 아, 그럼 이제 상 먹어도 되지. 아, 이거 먼저 먹을걸. 원래 이수였, 그러면 이수였거든.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게 한 수의 차이구나. 왜냐면 이게 수의 차이 약간 그런 위치를 거좀 선택해 주세요. 보느라. 대국을 시작합니다. 일단 가운데부터 막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레벨 그냥 하나 먹고. 아, 얘가 떼면 포를 빼버리면 장이라서 그못 뺐구나. 아싸,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껏 한번 털어보실까요? 장군, 멍군. 뭐부터 털어볼까? 아, 장군, 장군. 멍군. 장인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